네, 안녕하십니까. 최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해적전대 고카이자 나의 해적전대 텐 고카이자에 나오는 고카이 게리온 레인저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2021년도 후반 정도에 예약 판매를 해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 이게 요즘 네이버 그 쇼핑몰에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구매했는데, 가격도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가 제 기억으로 35,000원 정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약 판매한 것보다 좀두배 정도, 두 배? 35,000원이니까 뭐, 네, 대략 두 배, 네, 두배 정도 되는 가격으로 나왔는데, 자, 한번, 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호, 오, 멋있어. 자, 구성품은 이렇게 CD랑, 자, 이거를 화면 돌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메모리얼 에디션이래. 고카이 갤리온 키. 여기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자, 그리고 CD가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버리고 싶지 않네요, 딱히. 다 뭐가 없어요, 이제. 자, 한번 열어볼게요. 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데, 일본어예요, 다. 먼저 다 꺼내볼게요. 자, 일본어로 뭐 적혀 있는 종이. 여기 보면은, 가면라이더도 있네. 이거 세이버죠? 가면라이더 세이버인가? 가면라이더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거 지오, 오즈에 오즈. 오즈 그 극장판 봤어, 내가. 데노. 데노, 고스트. 그리고 요놈이 뭐지? 아, 여기 포제. 디케이드는 제가, 가면라이더 중에 유일하게 디케이드는 제가 변신기를 사볼까, 지금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자. 스핀오프 요돈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격주전대 카레인저, 미래전대 타임레인저, 태양전대 썬바르칸이 이렇게 있네요.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다음은 책자예요. 거기 나오는 것도 근데 다 일본어라는 거. 일본어여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 자, 이거 제가 다본 거죠. 이거 안 보신 분들은 스포가 되니까. 아, 지금 유튜브에서 본 건데, 얘가 카구라래요. 있잖아요. 토큐 5호의 카구라. 키라메 실버. 얘는 알고 있고. 그리고 고카이자 특별 출연한 데들. 이거 극장판. 그리고 이게 아마 유령의 그 성. 요게 아마 갸반이랑 콜라보, 그리고 슈퍼 전대 뭐 4주년 했던 거, 그리고 주호자의 25화인가 그때쯤 나온 거. 아니야, 25화 아니야. 30, 야, 25화 정도예요. 28화, 27화 그쯤에 나왔대. 그리고 여기 위에는 슈퍼 히어로 대전 2. 100, 이거는 199 히어로. 전대들 다 보이는 거. 여기 보시면은, 오버 왔네. 고카이 갤리온 키, 그리고 고카이자 텐, 고카이자 했던 그거 있고요. 마하파르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카이오 가오고카이오 있네. 가오고카이오 있고요. 썬더 윈드, 그리고 호주 고카이오, 호수신, 호수드릴, 호수렉스. 고카이오 있고요. 가오 고카이오, 데카 고카이오, 마지 고카이오. 마지 렌자의 위대한인 마지 드래곤, 데카 렌자의 위대한인 데카 스트라이커, 가오 렌자의 위대한인 가오 라이온. 여기 보시면은 뭐, 네, 고카이 건, 고카이 사벨, 고카이 게드리온 버스터. 이게 라이온 바주카랑 유사하게 생겼다고, 이게? 아닌데, 이거, 오레 바주카랑 비슷하다고 했었는데. 이건 고카이 스피어. 창 모드, 건 모드, 레전드 크래쉬 모드, 고카이 셀룰러,
이거 고카이 모바일 엣지 메모리얼 에디션 얘기해보는데, 이거는 이게 메모리얼 에디션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뭐니? 오, 스티커. 각 멤버들의 스티커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필요 없다. 요 나쁜 놈. 이게 고카이자 그 얘가 어디니? 그래, 이거 일본판인데. 여기 있다. 요거 음성 하신 분, 이거 성우분이래요. 이게 이거 성우분이래요. 자, 키아메이 시바. 그리고 여기 악당들 정보. 이거 이 사람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잖아요. 그 오프닝 테마 불렀던 이분 알고. 그리고 아임. 어쨌든 네. 키아메이 시바. 이 사람 이 얘는 그 2화에 나왔던 친구예요. 그리고 그 여기에 나왔던 그 각각의 레인저 키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스포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쇼인저인데 쨔쨔 또만. 그리고 천상전대 고세이자. 그리고 마신전대 기라메이저. 그리고 전대래. 제커 지야카. 폭룡전대 아바렌자. 여기는 전자전대 메가렌자랑 열차전대 도큐자와 정적전대 제첸지만. 그리고 고글파이브 대전대 고글파이브. 여기 보시면 지하컷 땡지만 고고파이브 타임렌자 미래전대 타임렌자 특수전대 데카렌자 염신전대 고온자. 그리고 비밀전대 고렌자. 경쟁전대 보켄자. 그리고 오성전대 다이렌자. 초전자 빠요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레인저키 얘들 다 있죠. 그리고 지구전대 파이브만. 이거 여기 보면은 그 아마 이게 지우니까 오렌자예요. 오렌자. 이거 사무라이 센타이 신켄자. 이거 바토르 피버 땡지만. 이거 특면전대 고바스터즈. 마오 센타이 마지렌자. 수전 센타이 교류자. 이거 성수전대 킹가만. 이거 격주전대 더 가는자. 이거 후레쉬맨 마스크맨. 그 뭐지, 마스크맨 플래시맨. 무슨 전대인데 얘가? 그 초전자 바이오맨은 초전자고 얘는 뭐지? 지구방위대 후레쉬맨은 한국판인데. 아우, 후레쉬맨 무슨 전대인데? 초신성 플래시맨. 그리고 이게 광전대 마스크만. 옐로 라이온 라이브맨의 라이브만.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룡전대 쥬렌자 가오렌자 니닌자 다 다이너마 가쿠렌자 슈리켄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반은 보여드렸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루팡 패트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 자,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나머지는 영화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아주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나오는 법! 이 녀석이 나올 때입니다. 아유, 뭐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좀 아프네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카이 갤리온 키.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메모리얼 에디션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모바일 같은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일본판 모바일 엣츠 오리지널이랑 모바일 엣츠 메모리얼 에디션을 다 사고 싶은데, 모바일 엣츠 메모리얼 에디션 너무 비싸. 이것도 일본판 너무 비싸. 16만 원이래. 아, 인터넷 찾아보니까 너무 비싸. 안 돼. 얘는
싸서 구매를 했는데, 아, 제발, 모바일 메모리얼 에디션을 얻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앞부분에는 고카이 레드랑, 그리고 겔리온, 고카이 겔리온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여기 텐 고카이자, 그리고 여기 고카이 겔리온 레인저키라고 써 있겠고요. 밑에 보시면은 고카이 레드가 고카이 건을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고카이 레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은 고카이 겔리온 키. 키. 이게 메모리얼 에디션이 있으면은 이걸 들을 수 있어요. 고카이 크로스 하는 거. 아, 이거는 내가 따라하기 힘드네. 고카이 레드. 아마 이거 새롭게 변신하는 고카이 불 크로스 차지 하는 그거. 여기 보시면 고카이자 카이저크 센타이 고카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도 고카이자 여기 바로 써 있네. 고카이 겔리온 키 맞겠죠? 고카이 레드랑 블루 옐로우 그린 핑크 다 있습니다. 자, 박스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도록 하죠. 안 벗으면 이렇게, 옆은 이렇게, 뒤는 이렇게, 이건 이렇게. 여기는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요렇게. 자, 한번 카드를 가져와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아니지. 딱 없고. 됐다. 자, 따라란 딴 따라라라라람. 아마 이게 별매 모바일 애츠 이렇게 적혀 있는 걸 거예요, 이건. 자, 3, 2, 원, 고, 슛! 오! 빠바밤, 빠바바바바바바. 오, 가볍네. 오호! 그렇군요. 자, 이거 뜯어볼게요. 오! 오호!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고. 설명서는 없나? 이거를 탁 펼쳐야 되는데, 이거. 오, 콩그라츄레이션 하네요, 이거. 오, 일단은 꽂아보고 해야죠. 자, 촥! 꾹 눌러야 돼, 이거 은근 빡빡해. 자, 갑니다. 야, 여긴 아예 소환이 안 되는데? 야, 이거 충격적인데? 호환이 안 돼! 이렇게 음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메모리얼 에디션이면은 그 슈퍼 히어로 캐릭터 우파센타이 따라라라 코니나테 에그 요키요코에 사이코노 센지 오바레 이 음악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요거밖에 없다는 단점이 이거에 한번 꽂아볼게요.
오아 야, 야 여기도 안 되네. 당연히 여기 있지. 자 여러분 이거 제대로 듣고 싶으시면 메모리아 에디션 운 좋게라도 개 타시길 바랍니다. 오. 야, 저는 이거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칼 게리온 이거 이것도 레인저키 찾아라 거기에 넣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CD에도 다양한 게 있습니다. 요거 CD는 딱히 쓸모가 없죠. 요즘 누가 CD를 보나요? 이러시겠죠. 댓글에 이러겠죠. 누가 요즘 CD 보나요? 이거 보겠다 하면, 이거 제가 잘 틀어서 보겠습니다 하면 댓글에 요즘 누가 CD 보나요 이러겠죠. 하여튼 간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